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예보관 임충환입니다. 오늘의 단기 날씨 전망입니다. 우선 500헥토파스칼 예상 일교도입니다. 한반도 인근으로 등고선과 등온선이 존화 흐름을 보이면서 기압계의 흐름은 원활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만주 쪽의 기압골이 점차 남하하면서 쪽 소용돌이역과 기온선이 남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50 헥토파스칼 유선 예상도입니다. 한반도는 최대 30나트 이상의 강한 북서풍이 불고 있으면서 시베리아 쪽에 위치한 이 한기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반도는 기온이 그 하강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북서풍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5일 03시에는 중국 동부지방에 약한 저기압성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먼 남동해상 쪽으로는 고기압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양자의 사이에서 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으며 이 남서풍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북서풍과 쪽 남서해상 쪽에서 수렴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저기압이 약간 남동진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또한 이 수렴력 또한 약간 동진을 하게 되면서 아까 남동진이 아니라 동진이었습니다. 제주도 쪽도 그 수렴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제주도 쪽으로 내일 그 새벽부터 늦은 오후에 이르기까지 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00 내지 850 충우 예상도입니다. 충우 1297 GPM 선이 한반도 남부지방을 지나고 있고 따라서 제주도는 이 1297 GPM 선에서 상당히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제주도 쪽으로는 강수 형태는 비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산악지방 쪽으로는 눈으로 바뀌어서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예상도입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풍과 함께 한기가 유입되겠으며 지속적으로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구름만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